저는 지금 제주도에 암덕계곡이라는 곳을 와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계곡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해가 위에 떠 있는데 이 광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장면들을 멋지게 한번 찍어보려고 했고요. 이 영상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 인스타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용 짐벌이 출시가 됩니다. 인스타 360 플로우라는 친구인데요. 일단은 이 짐벌을 펴면서 스마트폰을 셋업을 하면서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것만 봐도 아주 키가 되는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먼저 뺄게요. 이게 스마트폰 클램프인데요. 카메라 로고가 그려져 있죠? 요 방향에 맞게 이렇게 걸쳐서 쭉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요 필터를 끼워놔서 무게중심이 안 맞기 때문에 원래는 딱 한가운데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약간 무게중심을 맞게 하기 위해서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짐벌을 펴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인스타 360 플로우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이 그립에는 배터리가 없거든요. 그 대신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펴는 게 핵심인데, 이쪽이 스마트폰이 붙는 부분, 요걸 벌리면서 쫙 펴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켜지긴 켜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고 이쪽을 보면 살짝 들어가 있죠. 여기에 맞춰서 자석을 붙이면 그 다음에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회전 모양의 화살표가 있죠. 이걸 두 번 누르면 짜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모드가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실리콘이 있는데, 지금 실리콘을 좀 빼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실리콘 커버를 씌우면 좀 더 그립감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기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를 배터리를 옮김으로써 여기에 굉장한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 그립 부분에. 자, 첫 번째는 이 짧은 크기에 연장봉이 들어있어요. 꽤 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요. 보통 셀피 카메라 화각이 넓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와이드하게 나와 배경을 같이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짐벌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정말 반가웠던 게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배터리가 빠진 이유가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 짐벌을 사용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니 삼각대를 매번 꼈다 뺐다 해야 되는 거. 빼면은 휴대성은 좋아지는데 어디에 잠깐 거치해 놓는다거나 좀 아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대를 어떻게 좀 더 스마트하게 숨기거나 수납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저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인스타 360 플로우가 그걸 해결했습니다. 미니 삼각대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잡아당기면 처음에 요만큼 나옵니다. 제가 딱 처음에 봤을 때 이 손잡이 부분이 짧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늘리면 저처럼 약간 손이 좀 큰 사람은 그립감이 딱 적당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요 고무 케이스까지 딱 씌워놓으면 딱 적당한 크기가 되고요. 삼각대를 쓰고 싶으면 한 번 더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펼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사실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는 게요, 이게 막 되게 단단하진 않아요. 그 대신에 막 접히고 늘어나고 막 이런 기구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단단하진 않은데 딱 스마트폰을 지탱할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렇게 늘렸을 때는 조금 불안해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삼각대를 펼쳤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장봉은 좀 이렇게 줄인 상태로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힘껏 잡아 떼시고요. 이렇게 접으면 끝. 전원을 끄고 켜기 정말 편하고요. 휴대성이 정말 최고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모드 전환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터치 패널인데 한번 쑥 돌리면 모드가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자, 손으로 이거를 돌려서 가로 세로 이렇게도 가능하고, 두 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래킹 기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트래킹이 됩니다. 취소하려면 버튼 한번 눌러주면 취소.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세 번 누르면 사진 모드로 전환되고, 빨간 버튼 누르면 찰칵 찍힙니다. 자, 먼저 짐벌 모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토인데 지가 알아서 그냥 짐벌을 움직이면 따라오는 모드,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려주면 F모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좌우로 갈 때 짐벌이 쫓아오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이걸 세 번 누르면 영상 모드로 가겠죠. 한 번 더 누르면 캠모드 터치하면 펜 팔로우는 이게 펜축이에요. 펜축. 펜축만 쫓아오는 거. 지금 틸트축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짐벌들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에 간섭이 없게 하기 위한 구조인데, 단점이 뭐냐면 이 틸트축 움직임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이제 틸트축이 따라오게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팬팔로우 모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FPV 모드, 요거는 뭐냐면 F모드랑 비슷해요. 팔로우랑 좌우 다 쫓아오는데, 또 하나가 이렇게도 회전해요. 이게 FPV 모드. 요 다이얼을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죠. 자, 다이얼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움직여요. 천천히 단계별로 1배로 가서, 자, 이런 식으로 줌이 됩니다. 요걸 한 번씩만 딱 쳐주면 3배, 1배, 0.5배를 한 번에 건너뛰어요. 1배, 자, 3배 됐고, 1배 됐고, 0.5배 됐고, 이런 식으로 줌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트래킹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전환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제 얼굴 쪽에 와 있죠, 지금. 근데 만약에 트리거를 한번 누르면 취소가 되고, 우리 촬영 감독님한테 다시 센터에 놓고 트리거를 한번 누르면 인식을 하죠. 그래서 짐벌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보통 이런 인물 트래킹 같은 경우에 딱 사람 얼굴을 센터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적당히, 그쵸, 한 3분의 2 지점에 얼굴을 두거든요. 딱 되게 화각이 적당합니다. 요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심층 트랙을 한번 자세히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동차를 또 인식할지 궁금했는데요, 가운데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를 인식을 합니다. 다만 자동차들을 쫓아갈 정도까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사체 인식은 굉장히 잘했고요, 간간이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름 놀라웠고요. 자, 이번에는 인물을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먼저 괴짜TV님의 얼굴을 인식을 해봤고요, 꽤 피사체가 작아져도 잘 쫓아갑니다. 사람이 달리는 정도는 어렵지 않게 쫓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피사체가 멀어지면 몸 전체를 인식했다가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사체의 변화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게 보였고요, 인물은 굉장히 트래킹을 잘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 한번 이동해봤습니다. 자, 사려니 숲인데요, 여기를 저 테스트 장소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괴짜TV가 아주 날렵하게 뛰어다니면 나무 뒤로 잠꼬 숨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놓치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 추적을 해내는 게 꽤 놀라웠고요, 근처로 오면 다시 빠르게 추적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광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빠르게 뛰지만 굉장히 잘 쫓아갔습니다. 괴짜TV보다는 둔하지만 저도 한번 뛰어봤고요, 좀 둔하죠. 뭐 둔한 저는 잘 쫓고요. 자, 어쨌거나 저렇게 멀리 있어도 추적을 잘 했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놓쳤다가 다시 찾기 시작하는, 다시 트래킹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신뢰도 있게 느껴졌습니다. 피사체가 작아도 잘 인식했고요, 나무 뒤로 갔다가 나오면 바로바로 인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 잘 못 뛰는데 금방금방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셀피 모드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딱 가운데 위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을 인지해서 딱 적당한 위치에 얼굴을 포지셔닝 해주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서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트래킹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심층 트랙 너무 좋더라고요. 요 짐벌은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린 것처럼 트래킹 기능이 지금까지 나왔던 스마트폰 짐벌 중에는 가장 좋은 트래킹 성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추적 기능이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얼굴을 잡을 때 꼭 가운데 센터에 놓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포지션을 잡고,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피사체라거나 또는 너무 작은 피사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안능은 아니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트레킹이 줌에서도 되고요, 뭐 망원에서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점은 바로 이 모양 자체가 되겠습니다. 형태를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를 얻게 됐다라는 것, 이런 모양을 갖추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게 됐다라는 게 괜찮은 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 삼각대가 아무래도 수납형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이번 리뷰를 마쳐볼까 합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총평을 정리하면 뭐 나머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해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짐벌과 비슷한 수준인데 변화된 점, 새로운 점들이 그래도 현재까지 나와있는 스마트폰 짐벌 중에 가장 뛰어난 제품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영상 정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